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등록 안 하실라나? 근데 좀 차야 돼요. 그래도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한국어 버전 만들어야 돼.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액티브하게 참여를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워크숍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디지털 퓨처 월드라는 그 컨퍼런스가 열려요. 다음 달, 이번 달말 다음 달 초인 것 같아요. 날짜는 이제 제가 사이트 링크를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운 좋게 감사하게도 이제 여기 워크숍에 초청이 돼서 개수로 한세 가지 정도 워크숍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데이터랑 비주얼라이제이션, 지오메트리 관련돼 가지고 그 한국어로 워크숍을 한국 시간으로 아마 1시 정도 될 거예요. 오후 1시. 그래서 일주일 가량 하루에 2시간씩,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그거에 관련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테크놀로지 쪽 관심 있으시면은 이 컨퍼런스 첫 번째로는 이 컨퍼런스를 한번 와서 뭐 토크도 있고 뭐 다양한 워크숍들이 있어요. 제거 말고도 그런 것들을 관심 있는 것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비디오를 만듭니다. 처음에 이 워크숍 제가 초대를 받았을 때 아,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 지구적인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안 되고 다 온라인으로 바뀐 상태고 그래서 이제 지구가 시간대 계속 돌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북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서는 보면 다 이제 중국어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하나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똑같은 머티리얼로 해가지고 한국어로 한국 위상이 이제 점점 높아지니까 한국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최 측에서 흔쾌히 그래 뭐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 일을 하고 끝나자마자 2시간을 북미 타임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쉬었다가 2시간을 또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일주일짜리니까 한번 해놓으면 녹화 해놓고 나면 그래도 쭉 필요한 사람들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고요. 이 워크숍에 대해서 이제 좀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뭐 이렇게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 원래는 이제 북미 버전, 잉글리시 버전으로 제가 하다가 이걸 한국어 버전으로 또 하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이 된 거여서 제가 나중에 이 모든 게 끝나고 이걸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다음 브런치에다가 올려드리는지 할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영어밖에 머티리얼 없어서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그 핸즈온 워크샵, 그러니까 약간 튜토리얼이 많이 가미된 그런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스킬셋들에 대한 워크샵이고 특별히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왜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화면에 뭔가 그리면 지오메트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건축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들의 데이터라든지 지오메트리에 대한 파이프라인 어떤 매핑 시스템을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 해가지고 크게 세 파트 해서 각각의 파트를 이틀 이틀 이틀로 나눴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키워드는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얼반 아키텍처럴 데이터, 웹 베이스 뭐 이런 키워드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타임 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어로만 생각하시면 됐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했던 작업들이 어떻게 이론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워크숍을 이제 하죠. 워크숍을 할 때는 제가 지금도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될지. 그래서 머티리얼을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는데 아마도 머티리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정도. 왜냐면 이걸 다 일일이 타이핑 치고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기존에 한 학기 1년에 하던 수업들을 압축해 가지고 제가 6개로 쪼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인 거기 때문에 머티리얼을 다 드리고 이거를 소화하는데 숙제로, 홈워크로 숙제로 소화를 하는데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워크숍은 일단은 뭐 50, 60%가 오버뷰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그
코스에 대한 것들, 코드라든지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들. 그리고 이제 홈워크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드리는 그 머티리얼을 다 일일이 타이핑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홈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6이죠? 바꿔야 돼요. 예, 이것도 바꿔야 돼요. 예, 6일 동안 2시간씩.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워크샵에 대한 스케줄이, 전체적인 스케줄, 원데이부터 6데이까지 전체적인 스케줄이 있고, 각각의 데이에서 뭘 하는지 애들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사실 약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큰 틀은 이러하다. 그래서 원데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파이썬, 그라스호퍼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오고, 파이썬의 다시 파이썬의 기본적인 걸 배우고,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이거를 프로세스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그라스호퍼로 하고,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그 파이썬을 쉽게 쓸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특별히 구글 콜앱이라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도 파이썬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두 가지 환경에서 파이썬을 공부하고, 데이터 프로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 3과 데이 4. 이 데이 3과 데이 4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 그러니까 좀 새로운 언어죠. 어떻게 보면 웹 환경에서 쓸수 있는 언어예요. 파이썬도 웹에서 쓸수 있지만, 결국에는 브라우저에서 돌리려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리려면은 결국 자바스크립트로 돌아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이라고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있어요. 타입이 지원돼서 저도 다 이걸로 작업하고, 회사에서도 많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편해요. 되게 좋고, 언어가 일반 자바스크립트보다도. 그래서 제가 타입스크립트를 선택을 했고, 타입스크립트를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떻게? 파이썬과 비교해 가면서.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해하면 타입스크립트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웹에다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웹 그래픽스 쪽, 특별히 HTML 캔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그래서 3일, 4일은 그 특별히 3일 같은 경우에 타입스크립트랑 HTML 캔버스를 좀 공부를 하고, 4일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 클래스를 좀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날리지는 뭐 그라스호퍼 하던, 뭐 프로세싱을 하던, 뭐 어느 오픈지 웹젤을 하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이거를 캔버스로 임플멘테이션 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지오메트리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일, 6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서치를 하거나, 이런 어떤 CAD 플랫폼을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을 할때 쓰는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지? 그 다음에 그 커맨드 있죠, 인터랙션. 그러니까 키보드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누르거나 했을 때 그런 커맨드를 어떻게 프로세스하지? 또 지오메트리,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지오메트리 갖고 오고, 그리고 또뭐 있어? 그 렌더러 갖고 와가지고 하나의 어떤 비주얼라이저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만 확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설계사무소에 있거나, 뭐 설계사무소에 있거나, 뭐 도시 디자인 사무실에 있거나, 어쨌든 이런 빌트 인바이런먼트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어떤 디자인을 하거나 솔루션을 만들 때 하나의 툴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식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커스텀 툴.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히 6일 같은 경우는 그 ArcGIS, JS API라고 있어요. 매핑 해주는 그 자바스크립트 API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스타팅 포인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계획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머티리얼을 준비를 해놓고, 이것도 제가 성실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계속 반복해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가보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소프트웨어나 테크놀로지는 구글 콜앱, 그 다음에 코드펜, 그 다음에 깃허브,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라이노, 그라스호퍼, 뭐 요런 거 여러분들이 지참을 해오셔야 되고, 특별히 뭐 라이노, 그라스호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인스톨하면 되고, 깃허브이나 뭐 코드펜, 뭐 구글 콜앱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쓸 거는 파이썬, 타입스크립트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C샵
그 익숙하신 분들 있죠? C# 익숙하신 분들은 타입스크립트 굉장히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하는 것과는 비슷해요. 근데 개념은 똑같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썬도 사실 비슷하죠. 예, 그래서 하나의 언어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머지 언어들은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다 동일해요. 예. 너무 이렇게 그 무서워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 지원하라고 이제 독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코딩을 조금 해본 경험이 있다. 뭐 그라스퍼 코딩도 괜찮아요. 뭐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나 그러죠. 그런 코딩도 해보신 분들도 지원을 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좀 되게 인텐시브할 거예요. 빡실 거야. 예, 쉽지 않겠죠. 이거 언어를 한 번에 두개 언어를 배우고 막 API도 여러 개를 배우는데 여기 제가 웹GL 부분, 3JS 부분도 제가 에디셔널 노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 보려면은 막 동시에 일주일 만에 몇개 언어 하고 막몇개 API를 알고 쉽지가 않은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 딱 집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믿고 따라오셔도 되고 다만 이제 7일이란 시간 동안 굉장히 그 인텐시브하게 돌아가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과제를 두 번, 세 번, 10번 이상 반복해서 타이핑을 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그 제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퓨처 월드에 대한 2020 워크샵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게 사실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액티브 스튜던트가 7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듀팅 할수 있는 그러니까 청강할 수 있는 사람이 14명 정도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러긴 한데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박제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만약 바쁘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 온라인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비디오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등록 안 하실라나? 근데 좀 차야 돼요. 그래도 제가 한국어 버전을 일부러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한국어 버전 만들어야 돼 해갖고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액티브하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는 코스들이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부족해요. 이거 한 1년 이상 공부해야 돼. 근데 어쨌든 6일 2시간, 6, 2시간, 12시간이잖아요. 예, 6, 20이 하면. 12시간 이걸 끝난다는 건 사실 사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가르치는 입장도 말도 안 되고, 배우는 입장도 말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형식상 뭔가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것들을 여러분 댓글을 받아가지고 더 자세하게 제가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다 쪼개서 또 파생되는 부분들까지 그렇게 코스를 만들까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건 차후 얘기고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일단 선착순이에요. 7명 액티브 스튜던트가 7명이니까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제 워크샵을 설명해 드리고 이것뿐 아니더라도 거기 안에 보면 토크도 있고 다른 워크샵들 정말 재밌는 워크샵이 되게 많아요. 뭐 유럽 쪽 가봐도 그렇고 북미 쪽 가봐도 그렇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어드팅 하셔도 괜찮고 청강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디자인 뭐 테크놀로지 컴퓨테이션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실무자분들 그다음에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워크숍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